청주시가 잇딴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해외여행을 상납받은 공무원 문제가 시 전체로 번질 조짐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성매매 중국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협회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돼 직원 4명에 관련 실적도 없었지만 지난해 3억 3천만 원, 올해 2억 8천 5백만 원을 청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청주시가 개인 문제일 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경찰이 보조금 실태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도 본인들의 죄의식을 못 느껴요. 본인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다 잘 되고 있고요. 한 시 의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자격도 신뢰도 상실했다. 부패 비리로 청주시 의회를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가감한 결단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에 시민들은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고개를 돌리곤 하는데 욕이 저절로 나와요. 시장의 시의원, 공무원까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주시가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